예, 가을에 비가 시원하게 오고 있습니다. 예, 이번 비로 이제 기온이 확 떨어지면, 예, 대멸구가 이제 기승하던 지역에서 이제 대멸구 피해는 이제 종료될 걸로 판단됩니다. 근데 문제는 대멸구가 왔던 지역에 이제 이게 비가 와버리면 배가 약해져 있어가지고 많이 시려집니다. 아이고, 얘 논을 이제 밭으로 했는데 뭐 호박 같은 거 심었는데, 예, 물에 침수가 됐네요. 여기가 그렇게 낮은 지역은 아닌데, 예,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, 예, 이제 밭에 콩이나, 예, 이런 밭작물을 심으라고, 예, 얘기를 뭐 정책적으로도 하고 하는데, 실제로 그게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밭작물은, 밭은 원래 배수가 잘 되죠. 근데 이게 밭작물 심는 곳에, 아니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어버리면, 예,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침수가 돼가지고 습해를 입습니다. 다 말짱 황이 되죠. 예, 몇몇 아주 배수가 잘 되는 논 외에는, 예, 논에 밭작물을 심기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. 예, 농촌 실정이, 예, 예, 이런데 무조건, 예, 논에 이제 뭐 타작물을 심어라 막 그래 강요를 하고, 예,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일찍 이 논에 안 나와봐서 그래요. 논에 안 나와봐서. 이게 실제, 아, 참,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. 나무를 심어도 이래 비가 마요만, 예, 비가 마요만, 침수가 돼가지고 안 좋고. 논에는 뭐밖에 못 심습니다. 예, 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벼를 심는 거지. 예, 벼가 뭐 농사 짓기도, 예, 편하기도 하죠. 예, 편하기도 한데, 예, 편하기도 한데, 근본적으로 논에 이걸 심는 거는, 예, 모를 심는 거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. 예, 참 이것도 심느라고 애 먹었을 건데, 예, 전부 습해 입어가지고 다 녹아내리고, 예, 그나마 된 것도 이번 가을비에 뭐 완전 된장이 됐네요. 이런 된장. 예, 올해 농사가 뭐 이쪽 지역도 잘 됐다고 그러는데, 뭐 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잘 된 곳은 다 시려집니다. 예, 시려지면 새들이 앉아가 다 까먹고, 또 수확하는데 또 탈곡 과정에서 날아가고 허실이 생기고. 예, 올해 수확은 평년작이라도 나오면, 예, 다행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하여간 논에 밭작물을, 예,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배수 문제, 예, 배수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, 또 논에 이게 아니라 또 뭐 하우스를 짓던가 또 그런 다른 시설을 할 때도 그 주변에 배수 문제를 필히 확인하시 가지고 작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논에 밭작물을 심는 거는 굉장한 모험이다. 예, 오늘 영상은, 예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